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시간은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딱 들어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 네. 그래서 음식을 뭐라고 생각해요? 병 고치는 약으로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병을 고치는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기야. 그렇죠. 그리고 음식, 식생활, 운동 이런 것들은 그 생기를 뒷받침해주는, 그렇지, 기본 여건. 여덟 가지 기본 여건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예. 네. 그것이 그 먹는 것, 운동 그 자체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해서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일을 좀 도와주는 기본적 여건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그것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또 건강식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유방암에는 뭐가 좋을까? 그런 거 기대하시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강의의 핵심은 결국은, 왜 뉴스타트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이런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거를, 기본 여건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뭐, 새롭게, 여러분, 뭐, 비싼 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해서 먹고, 그러면 특별한 효과가 나오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우리 몸 안에 암이 생겼다는 것은, 또는 뭐 당뇨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것은, 그 나쁜 유전자의 나쁜 영향력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알파파가 아닌 뭐예요? 베타파, 뭐 이제 감마파, 이런 게 와서, 결국은 전자파, 나쁜 전자파,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그 엑스레이라는 나쁜 전자파가 오면 그거는 여러분 뭐가 마찬가지냐면, 음악도 소리가 아주 좋아. 라라라란 짠짠짠. 그럼 알파파가 되고 유전자를 회복할 수 있는데. 어머! 갑자기 뭐야? 순간적으로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나쁜 전자파는, 뭐, 폭발적이고, 유리창도 깨지고, 고막도 찢어지고,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는, 중에도 그런 나쁜 물질이 있긴 있지만은, 가장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병든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자체가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나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그럽니다. 또는 유해, 유해라는 거 해로운 이 말이야. 유해산소. 그러니까 둘 다 뭐야? 산소라는 말이 들어가, 그렇죠? 그 산소라는 것이 상당히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산소가 좋은 겁니다. 네, 산소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산소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강한 강철도 녹이 썰어요, 그렇죠? 강한 강철이 녹이 쓰는 거는 이렇게 물이 묻어 있으면 결국 녹슬어요. 왜 그래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에 녹아. 그래서 물에 녹은 산소가 어떻게? 강철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그 화학작용을 흔히 무슨 작용이라고 불러요? 산화작용. 산소화, 산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녹을 산화된 철이다. 그래서 산화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강철하고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푸석푸석해지고 잘 깨지고 약해져. 그래서 모든 물질은 산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서 호두를 안 까먹고 그대로 오래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 네, 산화돼요. 그거를 우리 흔히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쩔었다. 유식한 말로는 산패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호두나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들은요, 그 아주 얇은 껍질도 덮여 있어요. 그 껍질을 벗겨버리면 산패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호두 이렇게 우리가 까서, 땅콩을 깠다. 그럼 이렇게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땅콩에는 기름이 많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땅콩 기름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콩 속에 있는 기름이 산화가 돼가지고 쩔은 땅콩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산화된 기름기가 아주 유전자에는 나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산화된 오래된 많이 튀긴 많이 써먹은 기름 가지고 튀기면 그 너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이 맛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 산패가 된 기름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서도 그 활성산소 유해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생산이 돼. 그래서 세포 안에서 생산이 되니까 그 세포 안에서 그 활성산소가 어디서 생산되냐고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돼.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되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그 기능이 뭐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당분이 어떻게 돼야 돼? 타는 곳이에요. 당분을 태워서 뭐를 생산해내는 거요? 탄수화물인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우는 그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는 것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그 같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손상시키는 과정, 화학작용을 뭐예요? 산화시켜요, 유전자를. 그래서 유전자도 산화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핵산이라고 그래요. 그 핵산을 미국말 하면 DNA라고 그래요. 그 DNA도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가 접촉을 하면 산화가 돼. 산화가 되면 정상적인 철이 푸석푸석한 녹으로 변하듯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파괴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가 망가지고, 그래서 변질되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그게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항상 뭐가 연소가 돼야 되니까. 예, 당분이 연소가 되어야 되니까, 연소가 되는 과정의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산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를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고, 이 세포핵이고, 세포핵 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염색체. 예. 자,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 자, 이 미토콘드리아의 피 속에 있는 혈당, 당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서? 스파크, 생기가 들어오면 드디어 당분이 태워져서 뭐가 생산돼요? 네,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자, 에너지가 생산. 그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다 활성산소 생산된 과정은 이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되면 여기 있는 유전자도 공격하고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공격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그리려니까 복잡해지니까 따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산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요. 그리고 이제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막을 파괴시킵니다. 세포막이 파괴되면 세포 전체가 죽어버려요. 그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면.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여기 유전자를 손상, 산화시켜서 변질돼가지고 암이 생기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기지 않으면 거의 병은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을 발생시키고 빨리 조기 노화를 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하면 300개가 되든 미토콘드리아가 150개로 줄어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 없는 사람들.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면 맨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이유는, 그래서 맨날 기운 없다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검사해보면 정상보다
훨씬 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만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있고,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 좋게 운동을 할수록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부족으로 피곤한 에너지가 약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를 먹으면 힘이 났고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미토콘드리아가 불어나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활성산소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파괴하니까 숫자가 줄죠. 자, 그러면 우리 세포 속에서는 매일매일 이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생산이 돼요. 된다면 하나님이 이거 알까 모를까? 알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 활성 아신다면 어떻게 해? 뭔가 어떤 조치를 해놨겠죠. 어떤 조치를 해놨을까? 생산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활성산소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조처를 해 두셨겠죠. 그렇죠. 조처를 해다 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활성산소를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을, 특별한 물질을 생산하는 뭐를 만들어 놨을 것 같다? 유전자. 그래서, 그 이제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이게 그냥 가만 놔두면 다 활성산소가 이런 짓을 하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우리 세포 안에 이 활성산소를 파괴할 수 있는 물질, 아주 좋은 그 특별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겠죠. 그 유전자 만들어놨어요. 그 유전자를 탁 켜면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돼. 네. SOD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뭐 하느냐 하면 활성산소를 파괴해서 궁극적으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켜버려요. 자. 활성산소 그 자체는 우리 세포막에도 해롭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병을 일으키지만 이 SOD라는 물질만 생산이 되면 SOD 물질이 생산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 켜져야죠.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유전자들이 이미 뭐예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기를 받고 그 생기를 도와줄 수 있는 뭐예요? 기본 여건만 갖추어주면, 즉 뉴스타트만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D가 생산되면 이 활성산소는 맥을 못 추고 물과 산소로 변화되어 버려. 자, 물도 우리 건강에 이롭고 산소도 우리 건강에 위로워요. 그래서 해로운 물질이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기만 받으면 이런 물질로 변해. 그런 거를 전화위복이라 그래. 전화위복은 뭐가 있을 때 전화위복이 일어난다? 생기를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다 생기만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탁, 이렇게 확신이 꽉 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그렇게 걱정되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생기만 있으면 되잖아. 생기를 잊어버리면 맨날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그, 그거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듣고 듣고, 그래서 생기가 잘 나오도록.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 발생에 아주 근본적 원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 SOD 같은 물질이 음식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리는, 그래서 무력화시켜버리는, SOD를 우리 몸 안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산화 방지 물질, SOD는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이고, 또, 음식에도 하나님이 SOD 같은 산화 방지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물 속에 유전자를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그 SOD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른다? 산화 방지 물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 유지를 위하여, 우리 세포 안에서도 산화 방지 물질인 SOD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놨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뭐예요? SOD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SOD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은 동물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산화 방지 물질은 모든 음식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느 어떤 음식물에만 들어있게? 식물성에만 있습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이런 산화 방지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래서 동물들도 SOD 유전자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물 속에도 이러한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하게 있도록 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준비해 놨다고 해도 우리 인생들은 다 뭐예요? 본성이 어떻게? 조건적이라. 스트레스 맨날 받고 사니까 기가 막히고. 그러면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꺼졌을 경우에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물 속에도 이 산화 방지 물질을 물질이 생산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산화 방지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SOD가 잘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음식물이 이렇게 SOD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을 먹는다면 유전자 손상은 항상 보호되는 거죠. 산화가 방지되니까.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식물성 음식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을 식물성 음식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풀 먹고 살겠나 그래서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동물성 음식만 먹으면 이 산화 방지 물질이 어떻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유전자들이 손상되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식물성 음식을 안 먹는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 못 살아요. 살아봐야 12, 3년 살다가 죽어요. 빨리 노화가 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니 이런 식물성 음식만 먹는 동물들은 어떻게 상당히 오래 살아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식물성 동물을 먹는 풀만 먹는 동물들은 마음이 다 어떻게 평화로워. 그런데 이 동물성 음식 사냥하는 동물들은 전부 뭔가 아주 힘들게 살아.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물질은 SOD와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이다. 이게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가장 필요한 물질이다.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비싸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 그런 하나님은 뭐 왜 믿어요? 우리 몸에 좋은 건 뭐예요? 다 비싸게, 구하기 힘들게, 네. 귀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럼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겠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놔야 돼? 흔하게 해놔야 아무나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이 산화방지 물질인데 산화방지 물질은 온 식물성에 안 들어있는 식물이 없다고. 그러니 얼마나 흔해. 그래서 여러분 흔한 것일수록 우리 몸에 더 좋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꼭 이렇게 사람들은 이상하게 믿습니다. 산삼 백년근을 찾았다. 한 뿌리에 얼마짜리다? 5천만 원이다. 이거 몸에 좋다.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사 먹을 수 있는 부자들만 뭐예요? 건강할 수 있죠.
산삼 한 뿌리 속에 있는 산화 방지제나, 여러분, 아주 값싼 상추, 쌈, 몇 장 싸먹은 거나, 산화 방지제 들어있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헛생각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거짓이야. 뭔가 사람들이 돈 벌, 뭐요? 돈을 벌, 뭔가를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해서 광고를 하고, 뭐 신문에 내고, 뭐 이래가지고,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팔고,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흔하고 싼 걸수록, 어떻게? 더 우리 건강에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생기가 최고예요. 우리 건강에 최고로 좋은 거는 비싸요, 싸요? 싸지도 않아요. 공짜야! 박수! 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네. 공짜요. 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값을 줘서 어디서 다른 사람한테 사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짜이지.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뭐 벤츠 타고 댕기시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의 전체적인 생각, 사고 방식을 뭐 중심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자, 여러분이 지난 두 시간 동안에 생명을 배웠잖아요. 그 생명보다 더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예. 그 누가 돈 내요? 아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예, 이 앞으로, 투병하시면서, 뉴스타트 하시면서, 자꾸, 어떤 분들은 뉴스타트를 이렇게 하시면서도 자꾸 물어봅니다. 자, 박사님, 혹시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있으면 진짜 가게철에서 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기도 이 SOD가 충분히 나오면, 이 유전자 손상, 유전자가 손상될 가능성이 뭐예요? 아주 낮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SOD가 많이 생산되려면, 뭐만 받으면 되는 거요? 생기만 받으면 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에 가장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산화 방지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도 산화방지 물질을 생기만 받으면 언제든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전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SOD 유전자가 켜지지 않을지라도 건강식만 한다면
식물성 음식 중심으로 건강식만 한다면 얼마든지 산화방지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비싼 게 아니고 쌀수록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인데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이제 산화방지 물질이 지금 한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시는 한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산화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타민 C라고 그래요. 비타민 C는 산화방지 물질 중에 그럼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을까? 비타민 C는 뭐 과일에 많다, 뭐 귤에 많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타민 C는 워낙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뭐 다 뭐예요? 풍부하게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비타민C가 발견된 이유가 뭐냐면, 영국 해군에서 발견했어요. 영국 해군이 옛날부터 한 일이 뭐예요? 배를 타고 온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식민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막 발견 다 이거 우리 땅. 그러니까 군함에서 여러분 채소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냉동장치도 없고 그래서 맨날 뭐 생선 잡아서 먹고 채소가 없는 거야. 식물성 음식은 못 먹는 거야. 그 동물성 음식만 때려 먹으니까. 뭐 섭취가 안 돼? 비타민 C 섭취가 안 돼. 그래서 병이 나는 거야, 자꾸. 유전자가 빨리 산화되고. 이러니까 뭐 병 중에도 그 가장 아주 심각한 병, 괴혈병이라는 병이 생기고. 그래서 비타민 C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비타민 C는 여러분이 어떤 뭐 특별한 과일을 먹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산화방지 물질 자체가 아주 중요한데, 그 산화방지 물질들, 여러 수백 가지 물질들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비타민C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 어떤 식물성을 먹든지 모든 식물성에는 전부 비타민C가 뭐예요? 풍부히 들어있도록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나무 그러면 솔잎에도 비타민 C 충분히 있어. 솔잎, 소나무 껍질, 뿌리, 식물 전체가 비타민 C 덩어리라니까. 그러니까 요즘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뭐 덩어리야? 설악산 전체가 비타민 C 덩어리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니까 제일 뭐요? 흔하게 해놨어. 그거는 다람쥐도 먹고 산 염소들도 먹고 다 먹어야 돼.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뭐 그러면 뭐 여러분 다람쥐들이 슈퍼에 가서 귤 훔쳐 먹고 그래야 되겠네. 산에 나는 뭐 잡풀 뭐 잡초 다 비타민 C 덩어리라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산화방지 물질은 뭐냐면, 식물들 각종 뭐예요? 색깔이 있잖아요? 이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이 화학 물질이에요.
그런 화학물질을 색소라고 불러요. 이 색소 자체가 색깔도 나타내지만 동시에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화방지 물질은 쎄 빌린 거야. 경상도 말로 하면 쎄 빌린 거 말고 또 뭐였어? 천지? 때깔이야. 응. 전라도 말로 하면 뭐예요? 허발라고 하면 뭐예요? 전라도 말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허발라고. 충청도 말은 뭐예요? 널부러지게 말이다. 흔해 빠졌다. 자, 그래서 보세요. 빨간 색소, 뭐 빨간 색깔 얼마든지 있잖아. 토마토, 이 초록 색깔, 네, 이런 군청색, 뭐 이런 주황색, 이렇게 이렇게 생긴 노란색, 이 색소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꽃 색깔 내는 것도 다 뭐예요? 산화방지제예요.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인가 한번 한국에 턱 세미나를 하러 왔더니 이제 건강식을 하면 두부집을 자주 가게 됩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한때 두부 마을이라는 체인점이 있었어. 두부 마을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두부 마을에 갔는데 두부 마을 두부들이 전부 시커매. 갑자기 왜 시커매졌게? 검정콩이 더 좋다. 왜? 검정콩에 검은 색깔을 내는 그게 바로 조금 다 그죠? 블루베리 색깔 똑같은 색깔이. 저 색깔 자체가 산화방지제다. 그래서 산화방지제. 그래서 그때까지 저런 색깔이 특별한 산화방지제라는 걸 몰랐어.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신문에 테레비에 산화방지제 라고 이제 발표하면 산화방지제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다 파괴해서 중화시키는 물질이고 활성산소로 치자면 활성산소야말로 모든 질병의 뭐예요? 원인이 되는 물질인데 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이면 그런 물질을 무슨 물질로 불러도 돼요? 만병통치. 그래가지고 산화방지 물질이라 그래봐야 일반인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만병통치라 그래야 돼. 그래서 깜정콩에 만병통치 물질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콩값이 뭐예요? 올라가고 예, 두부 마을에서도 검정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참 재밌게 웃긴다 싶었는데 자 그러면 하얀 두부가 좋겠소? 까만 두부가 좋겠소? 하얀 두부는 노란 콩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보통 두부가 좋겠어? 까만 두부가 좋겠어? 그래, 그 당시에 뭐 한국에 온통 식당에 두부들이 다 새카매졌어. 이게 참 대한민국의 재미있는 현상. 자, 어느 두부가 좋을까? 네, 왜 하얀 두부가 좋아요? 흔하니까, 맞아. 저 정도 돼야 된다고. 네. 저렇게 머리가 어떻게, 싹싹 돌아가야지. 오, 흔한 게 더 좋구나. 그래 놓고 또 깜정콩, 노란콩 그러면 아무래도 깜정콩이 좋을 것 같아. 왜? 노란콩보다 뭐요? 귀하니까.
그러니까 선입견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 모든 것이 확확 바뀌어야 돼. 그래 힘이 난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구나. 이 식이 확 바뀌어야 된다고. 확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부담스럽지 않고 더 자연스럽고 더 좋아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 기존관념, 잘못된 기존관념,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뭐 이렇게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샥 바뀌어야 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알파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어떻게 제거해주는 산화방지 물질을 하나님이 혹시 우리들의 세포 속에 있는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을지라도, 왜 사람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 꺼질 일이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전자 꺼져서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로도 섭취를 해야 돼?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식물성 음식만 음식을 위주로 먹는다면 산화방지 물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건강식은 식물성으로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첫째 답변입니다. 아시겠죠? 이 답변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담고 자신이 만만해야 돼. 누가 물어봐도 이 정도는 답변을 탁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음식이, 식물성으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은 거는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라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3대 영양소 균형이 깨지고, 예를 들어서, 좀 작게 섭취해도 될 단백질을 과잉으로 섭취하면, 세포들이 쉽게 암세포로 가버립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모든 것이 균형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무엇을 공급하는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 탄수화물,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야지. 그래서 탄수화물에, 이건 뭐 에너지를 담당하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가야 돼. 자, 우리 뉴스타트 센터라는 이런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무슨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에어 컨디션, 전기, 기름 떼야죠. 이런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움직이고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그래서 이 탄수화물 비율이 70%는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백질은 이 건축 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때는 바닥에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깨지고 또 뭐 그러니까 그거 이제 타일 갈아 끼고 뭐 하는데 그런 건축 자재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가끔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건축 자재는 15% 정도. 지방도 15% 정도. 이래서 총 100%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또 탄수화물 60%, 그 다음에 단백질 20%, 지방 20%. 이렇게, 이게 이제 아무리 양보해도 요 정도. 그래서 70%, 15%, 15%가 가장 여러분의 건강에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요게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런데 요즘 뭐 사람들이 뭐 한우집에 가도 고기를 왕창 먹고 밥을 거의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지방과 단백질 섭취에 비해서 이게 비율이 거꾸로 돼버려.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이 40%, 지방이 40%,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뭐예요? 20%.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미치려고 합니다. 이 에너지 생산이 안 되고 뭐 자꾸 단백질만 들어오고 기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건강식을 해야만 뭐예요? 탄수화물 70%가 되고 단백질이 15% 되고 딱 그렇게 맞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놨어. 그런데 동물성 음식 위주로 하면 이게 단백질과 이 탄수화물 비율이 뒤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것, 이 우리 3대 영양소면 이 세 개 다 중요해요,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옛날에는 무슨 단백질이 뭐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는 그 옛날 얘기야. 그 당시는 우리 시대야 어릴 때 그때는 고기란 걸 얻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소고기국을 끓였다 하면 소고기국이 소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예, 식구는 여섯 식구인데, 소고기, 손바닥보다 작은 거 사가지고, 다져가지고, 간장 넣고, 파 넣고, 콩나물 넣고 해서 끓이면, 소고기 국물이지 뭐.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거의 부족했어.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그때 제일, 그때 우리가 섭취를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그냥 밥만 때려 먹었어. 그렇죠. 이제 그것도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3대 영양소에. 이제 그래서 그때는 단백질이 부족하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70%로 먹으면 이건 더 해로워. 그래서 이제 이런 퍼센테이지로 균형을 딱 맞추려면 어떤 식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저절로 균형이 70%, 15%, 15%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몇 프로 몇 프로냐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쫙 잡시면 돼. 자, 그래서 음식물 얘기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내일 한 시간으로서 음식물 얘기는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얘기 많이 남았지만은 내일 시간에 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건강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이 최고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3대 영양소의 균형이다. 요것만 아셔도 뭐 많이 아시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계속하고 오늘 전쟁은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